끝까지 저는 사죄받겠습니다. 돈이 아닙니다. 사죄요. 일부는 거짓말을 날아요. 거짓말쟁이 아베입니다. 제가 왜 위안부입니까? 그 더러운 위안부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분하고 더럽고 합니다. 우리가 스스로 갔다는 겁니다. 스스로 가서 돈 벌라고 일본 군인을 상대해줬다는 이것도 또한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?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데도 거짓말로 제 마음대로 협상을 해가지고 돈 15개 받고 또 팔아먹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협상했다고 세계에다가 가는데 저는 거짓말 나라에 아베놈한테 절대로 저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는 사죄받겠습니다. 돈이 아닙니다. 사죄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I can speak. 네. 미디어 어머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. 항상 참여하시면. And then I'll... I thank the abdominal spirit, the harmonies, the unswerving dedication. 또 하나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우리 마이크 혼다 의원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. 저는 이것이 지연된 정의를 정말 실현하는 것이고 또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. 오늘 이 소녀상에는 소녀들과 더불어 함께 잡을 또 하나의 공간이 비어있다고 합니다. 그게 우리가 함께 그 소녀와 손을 잡고 그리고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한을 실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구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정의를 밝히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